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V 아침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해맑은 동심만큼이나 날씨가 화창했는데요.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전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마다 가족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해맑은 미소의 아이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오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추억도 남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군산과 장수 21도, 익산 22도, 전주 24도 등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해마다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농 비용 오름폭이 5배나 돼서 농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성 씨는 30년째 백합과 튤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난방비 부담에 또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환율까지 떨어져 채산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크다고 봐야죠. 인건비도 물론 사람이 없어서 힘들기는 힘드는데 그래도 저희 시설하우스는 절대적으로 난방비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농지 임차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김제, 익산, 군산 등지의 농지 임차료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직불금이 오르기 때문에 농지 임차료가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직불금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이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농가 지주들이 임차 계약을 내주는 분들하고 그런 차액도 좀 감안을 해서 임차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지난해 농가 소득은 1.2% 올랐지만 난방비, 농약대, 임차료 등이 올라 농가 경영비는 5배인 6.1%나 늘었습니다. 전북의 농가 소득은 3,3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30만 원 적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도농간 소득 그 수준이 한 61.5% 정도 격차가 나요. 농촌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각해지게 만드는 그런 실정인데요. 농업 경영비는 물가 인상이 반영돼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과 고소득 중심의 농업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에 들어설 크루즈 전용 부두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유람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앞당겨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 건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에 계획된 크루즈 부두는 오는 2021년 이후인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는 자율형 사립고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입니다. 두 학교는 5년 전 보편적 평등 교육을 위협한다며 반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법적 다툼을 벌여 자사고로 전환했습니다. 자사고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도교육적인 지원이 없잖아요. 교육을 이제 내쉬어 이렇게 끌어가지 못하면 학병들이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그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난해 전국 10여 개 자사고와 진보 교육감들이 재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최근 평가 지표 등을 바꾸고 통과 점수도 낮춰 재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시행령까지 개정해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안 변경에 전북교육청은 최악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부 평가안을 따르겠지만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유촉해 평가를 엄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표준안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만들어낸 평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도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마찰을 피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평가 이후 지정 취소 여부 등을 놓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가 음식 명인 명소 선정 규정을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음식 명인 명소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추천 인수를 줄이는 대신 명소 자격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3대 이상 가문 음식 전수자 등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음식 명인 명소를 선정해왔지만 그동안 비빔밥 분야에서 한 명의 명인만 선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로가 휘어 있는 곳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 도로의 선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청에서 전주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가 알파벳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구분되다 가로수와 한전 배전 박스가 도로를 가려 차량이 진출이 발 때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회전하는데요. 그냥 나무가 시야를 가려가지고 많이 힘들고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회전하는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감속차로를 설치해달라며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하고 하단하고 그리고 저 한전에 있는 박스 때문에 저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감속차선을 만들어서 전주시는 완충녹지의 폭을 3m가량 줄여야 하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바꿔야 한다며 감속차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 그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녹지까지 없애가면서 그 완충녹지 완충길 감속차를 만들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완충녹지를 줄이기 어렵다면 녹지의 언덕을 낮추고 가로수의 수종을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일부 재산세 감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종교단체가 짓는 병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각각 75%와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중단하기로 한 서동축제를 주민들이 주관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익산 금마면 주민들은 서동축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 서동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주민 관심이 떨어지자 40여 년 동안 열어온 서동축제를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855곳의 버스 승강장을 조사한 결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멀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30곳에 새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낡은 승강장 100여 곳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9억여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완주군이 농번기 때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과 농민들의 식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올해 34개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 때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조리 종사자의 인건비와 부식비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7회 지난 꽃잔디 축제가 나흘 동안 원현장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보물찾기와 지풀공예,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행사로 마이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지회와 인천지회 회원들이 순창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전통장 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전국 16개 시도지회의 나머지 회원들은 이후 차례로 순창을 찾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장담극의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